강서구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내년도 시민참여 예산을 가장 많이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강서구가 확보한 예산은 75억 3천만 원으로 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일상생활 속 구민들의 눈높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시민참여예산제는 사업을 제안하고 선정하기까지 구민들의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제안사업은 3개 분야 69건으로 광역제한형 33건, 구단위 계획형 12건, 동단위 계획형 24건입니다. 특히 이번 시민참여예산은 주민 안전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많이 선정됐습니다. 먼저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선 침범이나 무단횡단, 불법 유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광역제한형에 선정됐습니다. 양천 향교서부터 가양역까지는 무단횡단 금지 표시가 중앙분리대가 있습니다. 근데 가양역에서부터 증미역까지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무작위로 그냥 건너갈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무단횡단 표시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구청에 그 시민 참여 예산에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매해 가을을 알리는 거리의 은행나무 악취, 고질적인 악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도 선정됐습니다. 퇴근하면서 도로를 인도를 걷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아빠한테서 응가 냄새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은행나무 열매를 밟고 들어온 게 냄새가 많이 지독했나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안 좋은 냄새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어떤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하는 게 그물망 설치 작업인데, 이렇게 구민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가 살기 좋은 강서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시민참여 예산은 올해 말 편성된 뒤 내년부터 관련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